사실상 아이를 낳는 게 타인을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국가가 그런 채권 시장을,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금융의 발전을 가져왔다. 선진국들을 보면 공통점이 출산율 낮고 결혼율 낮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많고 그 나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인류의 재생산 측면에서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그 각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서 고민을 해보고 그러는데요. 아마도 자본주의 특징,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중심으로 가는 것, 두 번째는 경쟁, 모든 것에 경쟁을 도입하는, 세 번째는 소유한다는 거거든요. 소유하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도 소유하게 되고, 그렇죠. 소유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뭐 지식재산권이나 뭐 특허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은 역시 물질적 풍요일 수밖에 없고, 개인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가족이 예를 들면 그 계산과 주체와 이런 것의 중심이었다. 가족이나 공동체. 지금은 개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을 바라보는 것을 제가 이 책에서는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는 나르시수스.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취해가지고 거울만 바라보는,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만 바라보는 나르시수스. 또는 두 번째는 배꼽주의라고 하는 거죠. 예. 사실 자기 배꼽만 보고 사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고.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그 제 DNA라는 표현을 우리 그 이야기 시작할 때 했습니다만 자본주의 DNA라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 내가 잘 살자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럼 모든 것의 잣대는 자기 개인의 이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면 사실상 아이를 낳는 게 타인을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죠? 과거의 가족 공동체, 가족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던 전통사회에 비교해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개개인. 개개인이 중요한 것이고 자기가 배꼽 보고 연못의 얼굴 보고 또 결국 그 재생산이라는 거에 대한 좀 뭔가 심각한 문제. 그 한국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중국도 심지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경제 발전을 하게 되고 자본주의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산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그 민감해졌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슨 판단을 할 때 이것이 주는 나의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거 아닌가?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 암묵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주는 어떤 효용이나 편익보다 비용 측면에서 더 접근하는 거 아닌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예. 측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격이 없다.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정, 뭐 네. 사랑 이런 거에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네. 거죠. 근데 이 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 이 가격에 우리가 너무 집중, 몰두, 네. 습관화 돼 있다 네. 보니까 그 가격이 없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것도 참 우리가 숙제로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 국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부여를 하셨는데 그 세금 정부가 이제 그 국민들한테 뭔가 돈을 거둬서 뭐 전쟁을 하든 뭘 하든 필요할 때는 세금을 물리는 거는 쉽죠. 강제로 그냥. 사실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약탈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세금은 반드시 또 저항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 민간의 돈을 활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또 자본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죠. 네, 네. 국가가 나서서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된 이자금을 매년 지불하고 네. 이러한 것이 시작된 것은 중세
벨기에, 네덜란드 그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연금. 예. 영어로 annuity, annual, 그러니까 매년 주는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어디서 오느냐? 국가 채권에서 오는 거죠. 국가가 돈을 빌리고 매년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금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비롯되고, 국가가 돈을 빌려서, 국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뢰가 있는, 그래도 신뢰가 상당히 높은, 뭐 중세 때는 사실 신뢰가 높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파산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기 그렇죠. 때문에 신뢰가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뢰가 상당히 있었고, 국가가 그런 채권 시장을,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금융의 발전을 가져왔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그 국가의 채권 시장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도 연결이 되고, 이제 그 금융의 발전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자본주의가 성숙하고 완성될수록 비물질적인 게 더 가치가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표현도 있으시던데,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질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만질 수 있는 것, 뭐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 사람이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가치를 갖는 것은 사실은 뭐 브랜드라든지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 있죠. 그렇죠. 어떤 나라의 이름이라든지 이미지라, 국가 이미지라든지 이미지, 문화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질적이 예를 들면 뭐 그 예술이라든지 문학 작품, 뭐 영화 이런 것들도 사실상 물질이라는 그 기반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의 어떤 자본주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도 그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창의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 발휘한 창의력을 얼마만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우리가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자꾸 이렇게 극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국가가 없이 자본주의가 자유주의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중국이나 뭐 이렇게 국가가 뭐 이제 세금을 많이 뭐 이런 문제하고는 달리 자본주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심판 역할이 아주 필요하죠. 필수적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앞으로 자본주의에 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 가치, 그다음에 셀 수 없는 것,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돼야지만 어디까지 국가의 역할이고 어디는 뭔 해야 되고 뭔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끝으로 하나 더, 저 책에서도 언급하셨지만은, 이 워낙 디지털화되고 정보화 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류 역사는 따지고 보면, 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뭐 오래된 정치 체제도 아니고, 대부분이 어떤 전제정, 전체주의 뭐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로 모든 것들이 다 흔적이 남는, 내 발자국이 다 남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 휴대폰만, 스마트폰만 딱 이를테면 속된 말로 압수당하면 이 수사기관에서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이 과연 그 어떤 그 빅브라더 그 유혹, 권력자들이 그 빅브라더 유혹에서 과연 그 유혹을 떨치고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AI 세상이 온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저도 함께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는,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감시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냥 털려버리는 우리의 욕망과 뭐 생각과 뭐 성향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네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아니까 이걸 추천해 줄게. 어디 쇼핑 그 온라인몰을 검색하다 보면
네가 이거 찾고 있지?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좀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국가. 네. 국가의 역할. 그죠? 사람들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는 물론 사회와 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공감이 있어야 되겠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국가의 역할을 이제 강조했던 거고요. 아, 하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비판하고 또는 뭐 풍요를 낳았다라고 이제 그 좋아하거나 칭찬하기도 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굉장히 그 같은 맥락 또는 같은 그 틀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문명이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도 사실 개인의 선택, 개인의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개인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그 조건을 댑니다. 첫 번째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 두 번째는 임노동 관계, 두 가지를 들거든요. 사적 소유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누군가가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생산할 수 있는 그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제가 더 중시하는 것은 임노동제입니다. 임금노동제라는 것은 뭡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노동이라는 것은 강제노동에 가까웠어요. 그렇죠. 임금노동이라는 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노동 조건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 많이 할 수 있죠. 이게 뭐 평등한 게 아니다.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누구는 사실은 강제다, 강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식적으로 남아, 그죠? 양쪽에서 자율성을 갖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그 마르크스조차도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으로 잡았던 것인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 민주주의의 원리.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하고 아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서구에서 이렇게 발전이 온 결과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그 자본주의를 살펴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종의 그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9세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야만적 자본주의에 비해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굉장한 그 발전을 해온 그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뭐 감시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 방향을. 생태, 그죠?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심각하게 제기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 지구의 어떤 독재 정부가 있어서, 뭐 전부 다 이제 석탄 탄소 금지하고 이렇게 한다면이야 뭐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개선을 해보자라는 그 노력 그거 자체도 어찌 보면 뭐 만족할 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우려한 것만큼 그렇게 그 각자 도생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이 장시간 이렇게 얘기를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이 말씀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숭실대 조홍식 교수님과 함께 자본주의 인문학 산책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